아야! 아야! 얘한테 부딪혔어. 아! 아! 어우, 제가 힘이 세요. 쇠를 끊었어요. 빨간 등, 초록 등. 죄송합니다. 자, 개통식을 하겠습니다. 스위치 온! 7,400원인가? 종이도, 박스도 좋고, 이 안에 이런 포장도 돼 있고. 오, 비닐 포장까지. 여기 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자, 봅시다. QC 3.0. 2.4A 이렇게 있잖아요. 2.4. 그리고, 짠! 얘가 다릅니다. QC 3.0 밑에 슈퍼라고 돼 있죠. 이게 66W던가, 100W던가. 이거 엄청납니다. 저 이거 쓸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차주님께 선물 하나 드려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모모사 최씨입니다. 오늘은 이 차에 상시로 전기를 쓸 수 있게 시거 소켓을 매립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켓이 시거가 없어요. 아직 안 와서. 시거 소켓을 구매하실 때는 180W나 200W 정도 되는 용량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생겨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W 이상의 고용량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시거 소켓으로 이제 단순히 핸드폰만 충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DC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켓 자체는 용량이 좀 높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매립할 제품은 2년 전에 중국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를 했는데요. 2년이 지났어도 QC 3.0입니다. 이런 시거 소켓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직구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는 휴전 국가, 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파 인증 관련이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고속 충전기는 어쩔 수 없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가격도 한참 싸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구매 대행 쪽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몇천 원 안 합니다. 하물며 무료 배송으로 오는데 이 물건 도매로 아무리 싸게 가져와서 인증을 안 받으면 못 팔거든요. 그럼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또 물건에다 녹여서 팔려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 재료는 전선 두 가닥. 좀 얇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전선이 없어서 육숙해요. 이거 굉장히 두꺼운 건데 이걸로 작업을 할 거고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홀수, 드릴. 그리고 이 칼 뒤에 보면은 요거 차를 좀 분해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좀 편합니다. 이거 있으면 좀 편해요. 그리고 선을 좀 묶어줄 수 있는 타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퓨즈 홀더. 배터리에서 오늘 직결로 뺄 거기 때문에 플러스 배선이 차대에 닿으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꼭 퓨즈 홀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피기. 이거는 없어도 되고요. 자, 가위, 전기 테이프. 그리고 저는 오늘 스위치 놓을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 이 충전기는 속도도 무지 빠릅니다. 66W짜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증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 원도 안 합니다. 7,000원. 볼트메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가 보여요. 작업을 하시고 전기를 상시로 쓰실 때 진짜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방전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량 안에 시거 소켓 없는 차 없죠? 거기다가 꽂아 놓으시면 충전할 때 쓰시고 이렇게 차 시동 살짝 걸든가 ACC 단계로 가보셔서 전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에 이렇게 배터리에서 직결로 상시 전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부에 있는 소켓들은 시동을 걸든가 아니면 최소한 ACC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ACC로 넘어가면 요즘 차들 전기 많이 먹습니다. 대기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차는 아무것도 안 하고 ACC만 가 있어도 7A, 8A씩도 전기가 소모됩니다. 근데 이렇게 직결로 연결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런 누설 전기 없이 내가 딱 쓰는 용량만큼만 휴대폰 5V 2A 혹은 3A 그러면 10W, 15W 정도입니다. 굉장히 저전력의 전기를 쓰면 차량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구멍에 전선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철 강하잖아요. 네, 이렇게 형성이 잘 되는 이런 철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옷걸이 집에서 잘 안 쓰시는 거 그냥 하나 이렇게 풀러서 일자로 펴주시고. 어우, 제가 힘이 세요. 쇠를 끊었어요. 펴서 이걸로 리드해서 쭉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에 대시보드 이 가운데에 매립을 할 겁니다. 두 개 매립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냥 들어주면 돼요. 과감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쯤 나왔으면 손으로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이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이에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뜯을 공간이 보여요. 자, 여기 보면 회행하고 요 밑에 이제 요 모니터 뭐 카우디오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요 뒤로 살살 전선 집어 넣으면 전선을 운전석 발 있는 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전선은 요 퓨즈 박스 운전석 퓨즈 박스 뒤쪽에 이 퓨즈 박스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선이 굉장히 많이 엔진룸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뒤로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아래 보시면 전선 뭉치 보이시죠? 전선 뭉치가 저 끝에 하얀색 관이 보입니다. 여기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을 조여주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선을 뺄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요 안쪽으로 저 아래 보이시죠? 고무 주름관 이쪽으로 전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그냥 안쪽에서 옷걸이를 쓱 밀어봤는데요 그냥 쑥 나왔습니다. 찢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전선을 빼보겠습니다. 옷걸이 자 이 옷걸이 철사에 전선을 이렇게 묶어줄 건데요 묶어주실 때는 너무 두꺼우면 고무가 더 찢어지니까 이렇게 선 한 가닥만 먼저 하고 또 뒤에서 한 가닥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좀 얇게 들어갈 수 있게 테이핑을 해주세요. 구멍 진짜 미세하게 뚫려 있는데 다시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테이핑을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한다는 게 빡 많이 감는 게 아니라 넓게 전체적으로 앞에 철사가 또 테이핑이 잡히고 그 전선에서 또 잡히게 이렇게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살살 당겨 볼게요. 살살살살살살살살 한 가닥 두 가닥 자 다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고객님 차에는 뭐가 이렇게 많습니다. 캐패시터에 전선도 뭐가 많이 가 있어요. 이 캠핑 하시는 분이라 이미 전기 작업이 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캐패시터는 자주 쓰지 않는 차 며칠씩 세워놓고 일주일에 한번 혹은 2-3주 한 달에 한번 이렇게 타는 차는 방전을 좀 높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용량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선은 빨간색 한 가닥 플러스만 넣으시고 차량에 장비 있는 쪽에서 차대 쪽에 자동차는 몸 전체가 마이너스 전선입니다. 가까운 곳에 뭔가 볼트 차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을 풀러서 터미널에서 그냥 거기다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성격입니다. 그냥 배터리에서 직결로 차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땡겨 오도록 두 가닥을 했습니다. 너무 작업이 번거로울 것 같으면 접지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실내에서는 이렇게 보면 카우디오 같은 거 장비 같은 게 보이죠? 뒤로 전선들 막 내려갑니다. 요 아래쪽으로 옷걸이를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빈틈으로 내리시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운전석 쪽으로 그냥 내리면 돼요. 거의 허당이 많아서 쉽게 나옵니다. 나왔을걸요?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그냥 대충 감으셔도 돼요. 대충 감아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살살살살 그냥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나오죠? 자 거의 작업 끝나가고 있어요. 한 손은 카메라 한 손은 공구를 들고 하다가 긁혔어요. 유유 이것도 고무가 빠집니다. 그냥 고무판이에요. 이거 뭐 가면 1,000원이면 사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길이를 먼저 낼게요. 이거 촬영하려니까 고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길이를 한번 내주고 아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부러진 거였어요. 어쩐지 가운데가 안 잡히더라. 여기 이렇게 방우 캡이 있는데요. 요거는 실내니까 그냥 뜯어버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예쁘죠? 자 이렇게 하고 뒤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꽉. 야 한 손 너무 어렵다. 촬영하네. 소켓 두 개를 빼야 되니까 전선을 두 개로 나눌 건데요. 와고젠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을 안에다 쑥 밀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예, 연결이 됩니다. 이거 없어도 그냥 테이핑으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 몇백 원 안 해요. 신기한 건 배송비가 없다는 거.
요걸로 하시면 좀 요건 좀 편합니다. 그냥 1대1 연결하실 때도 이거 사용하시면 편해요. 두 개짜리도 있고 일직선도 있고. 그 평단자는 소켓에 같이 부품으로 옵니다. 6스퀘어를 했더니 너무 빡세요. 이게 2.5스퀘어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요 평단자 체결하실 때 그냥 똑 꽂으면 되는데요. 이 위에 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운데 제대로 맞게 들어가게 꽂아주세요. 확인하시고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좀 다르죠? 자, 전기 테이프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견고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는 항상 플러스가 문제입니다. 차체 전체가 그냥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어디서 빠져가지고 차대에 닿으면 그냥 화재예요. 퓨즈라도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플러스 배선은 잘 안 날아다니게. 그리고 어디 철광 같은 데를 지나거나 이럴 때는 피복이 벗겨져도 역시 쇼트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배선은 항상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꽂으실 때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누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아야! 아야! 얘한테 부딪혔어. 자, 조심하세요. 이런 거. 아야. 자, 전선이 너무 아래서 당겨지면 단자가 빠질 수도 있겠죠. 선을 살짝 당겨서 이 아래쪽에 전선들 지나가죠? 이런 쪽으로 해서 타이를 한번 해줍니다. 퓨즈 박스에 벌써 스위치가 하나 있네요. 원래 뭘 장착하셨나봐요. 뭐가 있네요. 저 옆에다가 스위치 구멍 하나 더 뚫을 겁니다. 이 플러스 배선에 중간에 잘라서 허용 용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에다 바로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게 3개가 되어 있어요. 스위치가. 이 불이 들어오는 조명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전기 소모할 필요 없으니까 미세하긴 하지만 그냥 요 아래 두 개만 연결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예쁘다. 빨간색, 녹색, 빨간 등, 초록 등. 죄송합니다. 자, 플러스는 기존 배선에 플러서 이렇게 10mm 이렇게 빼서 퓨즈 양쪽에 선 안 빠지게 타이로 예쁘게 고정해 줬고요. 이렇게 이 안에다가 한 10cm 정도 여장을 뒀습니다. 혹시나 해서 안으로 잘 들어갔고요. 타이 다 했고요. 자, 개통식을 하겠습니다. 스위치 온. 12.4V. 자,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휴대폰 뭐 몇 개든 타블렛이든 뭐 노트북이든 다 쓸 수 있어요. 상시로 완전 좋죠. 자, 고속 충전 휴시 3.0이랑 똑같이 나와요. 아, 이유를 알았다. 케이블. 고속 충전은 케이블도 고속으로 해야 돼요. 얜 고속 케이블 맞고요. 초고속. 초고속 케이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주문 하나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차량에서 전기를 상시로 쓸 수 있는 전기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촬영하고 들고 한 손으로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벌써 해가 질라 그래요. 오늘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리고 아까 머리도 꽁 받고 한 손으로 이렇게 정보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이런 시거 충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인증받아서 팔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마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게 우리나라에 보통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 충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지금까지 김포에 있는 픽업 매니아 공장에서 못못사 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